자, 안녕하세요. 써니투데이 가족 여러분. 예, 질문사항이 올라와서 한번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강남구하고 송파구의 추천 토익 고사장입니다. 제가 이제 고사장을 가능하면 매번 이제 달리 고사장을 이제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일단 제가 강남구 쪽은 토익 시험은 이제 거의 다본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쪽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최근에는 강동구를 시험 봤고요.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요. 첫 번째는 음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고사장마다 속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빠르지 않은 고사장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토익 시험 시간은요. 45분대입니다. 예,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분대보다 좀 짧다라고 느껴지면은 빠른 고사장이 되겠고요. 46분대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최근에 가장 늦게 시험 본 고사장으로는 거의 한 48분까지 가는 고사장도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강남구에서는 요 4군데 정도가 추천 고사장이 되겠습니다. 풍문고등학교 시설은 좀 좋은데요. 약간 교통편이 약간 불편할 수가 있겠고요. 도곡중학교도 약간 불편합니다. 대치중학교하고 도곡중학교는 음질이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치중학교를 좋아하는 게좀 가기가 편합니다. 대치중학교와 대치역에서 내려서 고사장까지 가는 길이 좀 평지고 편하고요. 서초중학교도 제가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약간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역에서 좀 걸어가야 되긴 하는데요. 좀 차분하게 시험을 볼수 있는 고사장입니다. 그래서 요네 개를 일단은 추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 고사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추천한다라는 대상에서는 일단은 배제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쪽에서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예, 송내중학교. 제가 올해 한, 한 여름 정도쯤에 시험을 봤었고요. 괜찮았습니다. 송내중학교. 예, 여기도 약간은 교통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송내중학교는 뭐 음질이나 학교 시설이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강남구 하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쪽, 예, 추천 토익고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고사장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